이제 RCEP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타결됨으로써, 그죠? FTA UOB 예상이 된다. 막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RCEP은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 TPP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TPP는 요것은 저기하기는 트랜스페시픽입니다. 트랜스페시픽이라 그죠? 그래서 요거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다. 이렇게 원래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페시픽이다. 트랜스페시픽. 그죠? 요게 이제 파트너십이다. 자, 이 트랜스페시픽 파트너십은 요거는 또 하나의 메가 FTA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여기 가입이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페시픽 파트너십은 우리는 가입이 돼 있지 않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다시피 이거는 이제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죠?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을 주축으로 있는 환태평양, 보통 이제 이 나라들이 보면 원래 이 트랜스페시픽 파트너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력 체제다. 이게 원래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환태평양, 그죠? 트랜스니까요. 그래서 환태평양,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력 체제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자, 환태평양, 트랜스, 그죠? 환태평양.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원래는 요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원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됐었죠. 최초에는 미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는 이제 최초에는 2004년도에, 요거는 2004년도에 4개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커진 거죠. 4개국이 이제 어떤 나라냐면은, 이제 싱가포르이 나나 싱가포르, 그죠? 미안합니다. 싱가포르 4개국을 보면요, 4개국인데 원래는 이제 싱가포르, 그다음에 브루나이, 브루나이 이렇게 하죠. 브루나이, 그다음에 브루나이하고 동남아의 브루나이, 그 다음에 이제 칠레라든지,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원래 이제 시작을 했었죠. 이 나라들이 시작을 하다가, 그죠?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가니까 나라들이 우리가 얼핏 봐도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2008년에 이제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이러한 이제 지배력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면은 결국은 이 중국의 어떤 그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뭔가 경제 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결국은 미국이 2008년에 참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위상이, 미국이 참여하니까 저기 미국이 참여하네,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이 참여해서 이제 위상이 급상승하게 된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그죠? 어디든지 뭐 이따가 조금 거물급이 참여하게 되면 거의 지위가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이 나라들을 플러스, 그죠? 플러스 하고, 아까 이제 저희 이야기하는
브루나이, 그 다음에 뭐 그죠? 요 네 나라들,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를 하고 플러스 여든 나라들이 있느냐 하면은 호주, 캐나다, 호주, 자 캐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또 들어갔습니다. 말레이, 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멕시코,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미국이 들어갔었죠, 그죠? 미국도 들어가고 페루도 들어가고, 미국, 페루. 자, 자,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왜 좋은 기회였나,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본은 동남아에 대한 실질적인 FTA, 그러니까 일본은 FTA에 대해서 일본하고는 FTA를 잘 안 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안에의 어떤 유통 구조 때문에 일본하고 FTA를 하는 거는 결국 일본한테 좋은 일만 시켜주고 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냥 뭐 일본이 뭐 일본만 좋은 일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일본하고는 잘 안 하려 했어. 일본이 그래서 동남아에서의 어떤 확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TPP에 들어옴으로써 일본은 한꺼번에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이러한 이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메가 FTA 특성이 그렇습니다. 다자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나라가 체결한 FTA는 최고 원칙에 의해서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게 이제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레스프로스티, 즉 상호주의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풀 레스프로스티가 아니죠, 그죠? 풀 레스프로스티가 아니고 디퍼런트 레스프로스티, 즉 1차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뭡니까, 뭐 조금 이런 무임승차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다자주의는 원래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특정한 나라 두 나라가 어떤 협정을 하면 그 나라 두 사람의 협정만이 아니라 그 가입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자주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제 멀티, 그런 다자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 자, 무임승차 부분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 됐었죠. 자,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칠레도 지금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빠짐으로써 요게 이제 결국은 12개 나라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이제 12개 나라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TPP는 이제 결국 11개 나라인데, 근데 여기 미국이 빠졌습니다. 여기 페루가 있고 이제 결국은 칠레가 있었죠. 칠레가 있었는데, 아이고, 자 여기 이제 칠레가 있었는데. 칠레가 있고 미국이 있었죠. 요 미국이 이제 요게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이 탈퇴한 게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와서 최종적으로 비준해 놓고 조금 있다가 트럼프 때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빠져나갔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이 나라들 중에 양쪽에 이제 다 걸쳐 있는 나라들이 있었다 했죠. 양쪽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양다리 걸친 나라들. 양다리 걸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은 이제 요 싱가포르라는 나라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루나이도 마찬가지 양다리 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도 뭐 양다리 걸쳤고 또 베트남도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는 아까 있는 알셉하고 그 다음에 TPP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셉과 TPP 모두에 가입이 되어 있다. 자, 이제 요 나라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두 이제 그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고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동남아에 대한 지배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아까 이 사람들은 언제 들어왔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2011년도에 APEC 했죠.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그죠? APEC 때 일본이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죠. 2011년도, 그죠? 2011년도 APEC 때 APEC을 계속 이제 일본이 참여를 합니다. 일본이 이제 참여를 시사를 합니다. APEC에 가가지고 참여 선언을 합니다. TPP 참여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일본이 왔죠. 일본이 왔는데 미국이 결국은 빠져나갔어요. 미국이 빠져나감으로써 원래는 이제 12개국에서 11개국으로 됐다 그랬죠. 미국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는 이 TPP가 RCEP보다 더큰 세계 1위였습니다. 모든 규모에서 세계 1위였는데 미국이 빠져나감으로써 이제 그 자리를 RCEP에다가 이제 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이 TPP의 이름도 다시 보면 TPP는 원래는 12개국이었습니다. 원래 12개국인데 이제 미국이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죠?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결국은 요거는 11개국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알셉은 몇 개국이었죠? 15개국이 됐죠.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11개국이 됐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이 TPP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뀌느냐 하면요, CPTPP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이름이 왜 바뀌었냐, 그죠? 이름이 바뀐 이유는 이름이 바뀐 이유는 이제 이 TPP하고 TPP 특징이 있습니다. TPP는 미국은 완전 개방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개방에 미국은 관심이 있죠. 완전 개방. 자,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이게 그 개방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 정도가 높죠. 개방 정도가. 근데 알다시피 아시아 국가들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개방을 완전히 해가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TPP에서 CPTPP로 이렇게 전환이 된 이유는 미국이 탈퇴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미국이 탈퇴한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이 탈퇴한 거고.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오히려 더 TPP 안에서 미국이 나간 TPP 안에서 사실은 실익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의 주된 시장은 동남아가 아니라 미국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실익이 없었지만 미국이 나간 TPP에서 미국이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 TPP를 유지할 그럴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어쨌든 간에 어떤 자유무역협정의 어떤 그 틀이 일본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는 자유무역협정을 안 할라 하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일본 좋은 일만 시켜주고 일본 물건을 자국에 갖고 와서 그냥 팔거나 또는 일본으로 자국이 나라 물건을 많이 생산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높다고 본 거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전통적인 자신들의 어떤 유통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관시 같은 이러한 뭐 특별한 관계의 어떤 이런 사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강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강화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문만 열어주고 일본에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먹을 게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일본의 어떤 가입 자체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환영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미국이 나가선 상황에서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점은 있었죠. 자기들이 어떤 세계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도 생긴 거고요. TPP 있으면서 또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던 그러한 관계도 형성을 한 거고, 그죠? 근데 이제 큰 시장을 잊어먹기 때문에 일본은 TPP를 유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TPP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 결국 TPP에서 요구한다 하지만 그건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빨리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 미국이 나가니까 우리도 나가려는다. 이렇게 이제 동요를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동요를 일으키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이거 이렇게 미국 우리는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강한 그러한 개방도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점진적으로 자, comprehensive. 점진적으로 하자. 점진적인 개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comprehensive라는 것이 이제 progress, 그죠? progressive. 자, 그래서 이제 점진적 무역 개방도다. 개방도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막할게 아니라 자국의 사정에 맞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개방화를 시켜 나가자. 즉 무역 자유화를 시켜 나가자. 이렇게 달랜 거죠. 달래서 지금 일본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게 하고 좀 이렇게 할수 있게 하지만 일단 무리하게 막 개방도를 요구하게 하는 자, 그런 상태는 떠나갔다. 그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야 됐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알세포다는요. 그죠? 미국 탈퇴전은 훨씬 컸죠. 미국 탈퇴전보다는 총생산이 막 27조 달러로서 그죠? 미국보다는 컸습니다. 미국이 그냥 차고 나가서 그거는 이제 또 굉장히 이제 두 번째가 돼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교육도 작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 비중은 RCEP보다는 TPP보다는 RCEP이 더 큽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TPP 회원국 간의 교육 비중은요, 약 1990년대 33%였지만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TPP 회원국 간의 교육 비중은, 현재 한 4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TPP 안에서의 한국의 교육 규정. 우리는 이제 이게 교육 비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먹고 사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더 많이 속된 말로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TPP의 교육 비중은
흑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자, 무슨 알겠죠? 근데 이제 R7 교육 비중이, 아, 미안합니다. TPP 교육 비중은, 어떻게 하면 이게 반대됐죠, 그죠? 그러니까 TPP는, 감소합니다. 44%까지. 우리나라에서. 그죠? 자, TPP는, 교육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R7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원국 간의, 회원국 간의. 자, 뭐가 R7 증가하고 TPP는, 자, R7 증가하고 TPP는 교육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방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TPP의 하나의 특징은 개방도가 높다. 개방도가 높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죠? TPP는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개방도가 굉장히 높다. 그죠? 개방도가 높다. 자, 개방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품목 중에 이제 전체에서 한 90% 이상을 오픈하면은, 그죠? 그게 이제 개방도가 억수로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방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산업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산업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산업에 다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죠? 결국 취약한 산업은 피해가 굉장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결정이 어렵지 쉽지가 않습니다. 취약 산업은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죠?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쉽게 근데 이제 알다시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런 선진 공업국들은 이 어떤 산업적 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쪽에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큰 실익이 없다. 일본이 들어가 있는 TPP, 그죠? 일본이 가입한 TPP는 실질적으로 큰 실익이 없습니다. 일본이 가입한 TPP는 이게 자 실익이 적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RCEP에도 일본이 가입이 되어 있죠. RCEP도 일본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일본과 실질적으로 TPP를 일본과 실질적으로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가지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RCEP은 TPP하고 달리 개방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R7 개방 정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상호주의에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90을 개방한 상태라면은 상대도 90을 개방해라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러한 완전 개방의 어떤 형태가 이제 TPP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에 따라 있지만 RCEP은 이제 상대적으로 개방 정도가 적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RCEP의 국가들 자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그 자유 경쟁을 할 만큼의 어떤 영향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RCEP에 일본이 가입을 한 거하고 또 이 TPP에 가입된 일본하고 일본이 있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여러 가지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량에 있어서도 사실은 RCEP이 크다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GDP에 있어서도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RCEP이 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개방도에 있어서 좀, TPP는 사실은 이제, 물론 CPTPP가 된 것은, 일본이, 미국이 빠지고 난 TPP에서 그냥 썰물 빠지듯이 다른 국가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적인 어떤 개방이라는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었죠. 그렇지만 미국이 컴백을 하면은 이건 CPP는 다시 TPP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은 완전 개방이 없는 그러한 FTA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개방돼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들 시장만 열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개방도도 같은 레벨이 돼야지만 자국의 이제 상품이 쉽게 좀 그죠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수출하는 비중을 봐도요, 수출을 하는 비중을 봐도 우리가 이제 RCEP에서는 한 50% 수출을 합니다. 그죠? 우리 전체 수출 어떤 비중 중에 RCEP 회원국들을 국가에 수출하는 거는 한 50% 되는데요. 미국이 빠지고 나니까 TPP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우리 수출은 한 28% 정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수출 퍼센테이지도 수출 퍼센테이지도 사실은 수출 퍼센테이지 그죠? 수출 퍼센트도 사실은 R7은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TPP는 한 28% 정도 그렇게 대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거 있습니다. 자, 수입도 마찬가지죠. 수입도 보면은 RCEP에서는 여기 하나 다시 써야 되겠네요. 수입도 RCEP에서는 자, 수입도 보면은 RCEP에서는 거의 한 54% 그죠? 되는데 벌써 이제 TPP에서는 이보다는 못 미칩니다. 그죠? 한 32% 정도. 그죠? 한 37%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이제 분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TPP보다 RCEP 가입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그죠? 알고 있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컴백했을 때, 그죠? 미국이 컴백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TPP에도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국이 컴백했을 때, 자, 미국은 이제 컴백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우방국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미국은 우리에게 본인들이 주도하는 TPP로의 어떤 가입을 종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용할 수 있죠. 국제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교육 면에서는 미국보다는 그죠? 중국에 더 비중이 크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보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안보의 문제가 있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득실들. 그래서 TPP에 가입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제 FTA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영토다라는 개념이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제 영토다, 그죠? 경제 영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경제 영토다. 경제 영토를 불려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경제 영토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방성, 개방도 이 부분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 거죠. 이 개방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 FTA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굉장한 저항이 있었죠. 산업별로, 그죠? 일단 개방도. 그래서 특정 산업군을 갖다가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두 다 윈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을 살려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일종의 ABC가 되는데, 근데 이제 경쟁력이 없는 산업군은 결국은 도태시키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그러한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피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죠? 그것을 이제 결국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리고 그게 일단 산업적 피해를 받는 그러한 이제 부분에 있는 사람들, 산업적 피해를 받는 그러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눠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플랜이 이제 어떤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TPP하고 RCEP에 대한,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훑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RCEP의 어떤 그 협정 내용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RCEP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 준비,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상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컨셉을 잡을 때 우리는 RCEP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RCEP과 TPP다. 이 RCEP과 TPP는 장단점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기존에 이제 RCEP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RCEP이 이제 체결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RCEP에 우리가 합류했을 때, 물론 RCEP이 이제 체결이 됐지만은 여기에 RCEP에 서명한 국가들이 모두 사실은 자국에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죠. 단지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가 체결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체결된 국가들이 자국에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국제법으로서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뭐 물론 좀 이제 그 변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항로를 따라간다 했을 때, 우리가 RCEP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제 RCEP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 그 다음에 이 RCEP 가입으로 인한 그 어떤 예를 든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RCEP의 가입으로 인한 원산지 부분, 자, 원산지 증명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의 어떤 베네핏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그 밸류 체인, 그죠? 또는 리지널 밸류 체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리지널 밸류 체인에서 오는 어떤 투자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국내로 이렇게 어트랙트 할수 있는, 그죠? 국내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이제 전략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토, 경제 영토가 하나가 됨으로써 각각의 어떤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을 똑같이 자국에서 생산한 것과 같은 이제 효과를, 그죠?
가지게 되는 거죠. 관세적인 문제나 또는 이제 원산지의 문제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잘 이용하는 것들. 그죠?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TPP가 우리가 TPP라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쌍두마차가 있죠. 이 TPP는 또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TPP에 가입을 한다면은 우리 주력 상품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진입,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거고요. 또 이제 미국과 연계된 또 다른 메가 FTA를 이용해서, 그죠? 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또 그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그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 즉 교육의 총 GDP에서 교육에 의존한 것이 뭐 30% 내외입니다. 근데 우리는 60% 70% 가니까 그들 나라들하고는 또 다른 그 형편이고 또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정책들, 그죠? 이러한 이제 국제 통상에 관계된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우리는 뭐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이 달렸다는 거죠. 생존이 달렸다. 우리는 여기 올인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통상에 관한 이런 규율들, 이러한 것들을 무역 규범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그죠?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메가 FTA, RCEP과 그 다음에 TP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다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그죠? 이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WTO의 이념, 그죠? 자유무역 이념과 최근의 어떤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죠? 이제 그것에 이제 기인해가지고 또 파생되는 이러한 메가 FTA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메가 FTA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기조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죠?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의 어떤 개방도가 요구하는 것들, 그죠? 이러한 개방도가 요구하는 것들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메가 FTA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